네, 두 번째 차트입니다. CSS 레퍼런스 부분이죠. 요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봐나갈게요. 이번에는 조금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elect an Element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방식. Dev Tools. 그죠? Dev Tool의 Element Panel에서 보이는 그 도움 트리죠. 도움 트리에 있는 각 항목들과 실제 우리가 보는 이 페이지, 웹 페이지에 있는 요 항목 글자나 그림들과 어떻게 1대1로 매칭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려면은 제일 먼저 네 가지 방식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자기가 보고 싶은 엘리먼트. 여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인스펙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in your viewport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딱 나죠. 그죠? 여기 첫 번째 방식이고 우리가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select an element command shift c 맥이에요. 그리고 윈도우는 요거. 그래서 element in the viewport. 이게 viewport. 요걸 이제 viewport. 요걸 dev tool 패널. 오른쪽을 dev tool 패널. 왼쪽을 뷰포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요거 요걸 클릭 딱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딱 클릭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그죠? 여기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엘리먼트 인 돔트리. 돔트리에 있는 엘리먼트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왼쪽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브레이크인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디 있나요? 쇼 어디 갔나요? 보이지 않네요. 다시 자, 오른쪽 버튼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P 버튼 아 태그군요. 태그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크롤 인투 뷰 저 스크롤 인투 뷰 요걸 클릭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부분,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왼쪽에 나타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요 텍스트 리프라고 그래요. 리프에 먹히더라는 것이 아니라 요 태그, 엘리먼트죠. 엘리먼트에다가 마우스 클릭, 오른쪽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타나요. 그것이 세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식은 여기 네 번째 방식이잖아요. 요거는 다큐먼트 퀘리 셀렉트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컨트롤 패널을 불러들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다큐먼트 퀘리 셀렉트 P 엔터 치면은 이렇게 P가 나타나죠. 그죠? 요 P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검색된 P예요. 맨 위에서부터 해서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리빌 인 엘리먼트 패널 하면은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P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뷰포트에 있는 요소들과 그리고 요 데브 툴에 있는 엘리먼트들과 서로 안에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는 뷰 CSS 해서 이게 뭐냐니까 External Style Sheet Where a Rule is Defined 되어 있는 거예요. Rule. Rule이라고 하면 CSS 이거죠. Style. Style입니다. 지금 요 스타일을 CSS 패널에서 보면은 스타일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 볼까요? 이걸 보니까 밑에 이렇게 몇 가지 쭉 나와 있죠. 이 스타일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스타일들을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니죠. 가져왔죠. 가져온 데가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마우스 버튼을 올리면은 주소가 하나 딱 나타나죠. 여기 있어 가져온 데.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의 글자들의 폰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양식들 파랗게 표시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요 웹페이지를 보내주고 있는 구글 서버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구글 서버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죠. 구글 서버에 구체적으로 가져온 곳이 바로 여기 보면 주소가 나타나 있죠. 데브 사이트, 구글 블루 뭐 쭉쭉 나와 있는 거 밑에도 있죠. 쭉 해서 각각의 이러한 스타일들을 가져온 구글 서버의 주소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뷰 CSS 방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우리가 구글 서버에서 이러한 스타일들을 가져오지만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써서 지금 왼쪽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페이지를 우리 화면에 웹 브라우저가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CSS들만 보고 싶다. 그게 뭔가 보고 싶다. 그럼 Computed 탭을 열어보면 돼요. 그런데 Computed 탭이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Styles Computed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밑에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잘 보려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Computed 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구글에서 가져온 모든 스타일들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Show All 버튼 오른쪽에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 엄청 많은 스타일들이 쫙 나타나요. 이걸 다 룰이라고 표현합니다. 룰, 규칙이잖아요. 규칙. 엄청 많은 규칙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 쓰고 있는 것만 실제로 쓰고 있는 것만 보자고 하면 보는 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리고 글자가 희미한 것은 가져왔지만 쓰진 않는 거고 글자가 진하게 표시된 것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CSS 프로퍼티를 알파베티컬 오더로 정렬 한다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herited CSS 프로퍼티 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inherited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것들. 상속받은 것들은 요거는 상속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inherited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View on Elements Box 모델. 박스 모델은 뭐 딴 게 박스 모델이 아니라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박스 모델 요것만 클릭해서 인스펙트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짠 하고 뭔가가 예쁘게 나타났죠? 화면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박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번 다뤘었죠? 그리고 Search and Filter Element CSS. Search 하는 거는 어떻게 했었나요? Mac 같은 경우에는 Command F 요겁니다. 요 창을 열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sudo 클래스도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죠? 뭔가요? 요 hub. 여기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 요게 sudo 클래스들입니다. 그죠? 예,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영어 그대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영어를 해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영어를 모르면 안 돼요. 영어로 보든가 아유 그래도 너무 영어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싶으면 구글 트랜스레이트 페이지 번역해 주는 거 있죠? 뭐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View a page in print mode. 프린트 모드에서 보는 거예요. 먼저 커맨드 메뉴를 열어야 됩니다. 커맨드 메뉴를 여는 것은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시프트 P예요. 그런데 윈도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 메뉴에서 렌더링 쇼 렌더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뭐가 이렇게 렌더링에서 쫙 렌더링 항목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웹 디자이너 분들이 다 알아야 될 거고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죠. 그 중에서 no emulation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밑에 프린트로 바꿔주면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프린트와 스크린이 있는데 프린트로 선택하게 되면 왼쪽 화면이 지금 이게 프린트 화면입니다. 좀 전하고 좀 달라진 거 느끼시나요? 다시 스크린으로 바꾸면은 또 스크린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프린트로 출력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보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렌더링 해서 지트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View Used and Unused CSS with Coverage Tab. Coverage Tab 이거는 저도 뭐 써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Show Coverage 같이 보죠. 저도 지금 사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P에서 Show Coverage 이걸 선택을 하면은 밑에 뭐가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게 그 기능이군요. 제가 알고 있던 기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버튼 있죠?
첫 번째 버튼은 우리가 쓸 일이 지금 딱히 없을 거고, 밑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뭐가 짜잔 하고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뭐가 굉장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에서부터 가져온 CSS 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룰들. 그죠? 구글에서도 가져오고 뭐 다른 데서도 가져오고, 주로 구글에서 가져와요. 가져온 것들 중에서 실제로 쓰는 것과 데이터를 원래 전송받은 거예요, 구글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비율입니다. 빨간 건 안 쓰는 거, 파란 건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되는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안 쓰는 비중이 엄청 많다고 한다면 쓰지도 않을 걸 가져오느라고 아까운 통신라인, 통신 데이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카브리지 탭입니다. 카브리지, 콘솔 옆에 카브리지 탭이에요. 이 카브리지 탭은 앞으로 우리가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